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 대표팀의 마지막 코너킥 기회에서 종료 이수를 불었고 벤투 감독이 항의하자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대표팀 사령탑 가운데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퇴장당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경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왜 모든 사람들이 앤서니 테일러를 비판하는지 세계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EPL에서 악명이 높은 심판입니다. 과거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서 안토니오 리디거에게 발을 높이 뻗었다는 이유로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킨 데 이어 한국팀과의 악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2-3으로 패배하자 영국 BBC는 한국은 종료 직전까지 코너킥을 얻어냈다. 그런데 테일러 주심은 위슬로 한국 2망을 빼앗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벤투 감독이 종료 휘슬 이후 레드카드를 받아 논란이 되었다. 벤투 감독은 한국이 마지막 코너킥을 시도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테일러 주심은 이를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종료 휘슬을 불고 레드카드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한국은 경기 막판 마지막 기회를 기대했지만 테일러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렸다. 손흥민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테일러 심판은 분노한 선수들과 벤투 감독에게 둘러싸였다. 대혼란이자 무질서한 경기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EPL 커뮤니티에서 테일러 심판에게 비판을 한 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앤서니 테일러는 왜 모두가 영국 심판을 싫어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줬다. 테일러가 또 경기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는 일을 했다. 테일러는 자신이 역대 최악의 심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 첼시 팬들은 이미 테일러를 알고 있고 이제 한국 팬들도 그를 알게 될 것이다. 테일러의 테러가 한 번 더 세계로 확산되는 걸 봐서 즐겁다 등의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전 세계 외신과 축구 팬들은 테일러 주심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조차 이렇게 한 목소리로 흥분하는 이유는 심판이 유명하면 경기는 망한다는 우려가 어김없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영국 BBC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테일러 심판에게 부적절한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벤투 감독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레드카드를 받을 아무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흥분하는 현 직원 중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킨 것뿐만 아니라 앤서니 테일러 심판은 EPL 팬들 사이에서 어이없는 오심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레드카드를 남발하면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경고를 주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심판은 경기의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팀 간의 공정한 대결을 돕는 것이 목적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앤서니 테일러 주심입니다. 외신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같은 조에서 치러진 경기와 비교해봐도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을 한 것이 밝혀져 심판으로서의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분노 역시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배우 류승룡도 테일러 주심에게 분노를 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승룡은 가나전이 끝난 후 한국 월드컵 최초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하트를 한 세트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심 앤서니 테일러의 인스타그램에 문어 이모티콘 3개를 남겼습니다. 아마 배우 류승룡은 한국 축구에 대한 사랑과 분노를 최대한 압축해 문어로 표현한 것일 테죠. 하지만 해당 소식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댓글을 삭제하며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 사람의 외모와 잘못된 행동을 문어로 표현한 것은 사과했지만 류승룡 배우의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EPL에서 기준 없고 즉흥적인 어이없는 판정으로 이미 너무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량이 부족한 걸 왜 심판 탓으로 돌리나? 파울루 벤투는 당장이라도 나에게 주먹을 휘두를 것 같았다. 그래서 퇴장시켰다. 이미 진 경기의 코너킥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해 축구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의 억울한 판정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조차 모두 아니라고 말합니다. 2010년부터 EPL에서 활동한 테일러 주심은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일관성 없는 판정과 오심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지난 1년간 EPL 심판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29만 5천 건 이상의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면서 이 중 테일러 심판을 향한 건 1만 141건이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킨 테일러 주심은 불과 2개월 뒤 맨유 맥과이어가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파울을 범했음에도
경고조차 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8월 토트넘의 로메로가 첼시의 쿠쿠렐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데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 논란이 됐고, 경기 후 양 팀 감독이 충돌하자 두 감독을 모두 퇴장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발을 밟혔는데도 오히려 퇴장을 당하거나 상대 선수 목을 조를 고스러뜨리거나 핸드볼 파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이 인정되어버리는 장면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들쑥날쑥한 판정으로 해외 축구팬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북미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심판진이 한국이 코너킥을 차도록 하지 않은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며 테일러 주심의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아일랜드 대표팀 공격수 출신 클린턴 모리슨도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너킥을 기대했던 벤투 감독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심정이라며 벤투 감독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감쌌습니다. 이어서 영국 매체들도 테일러의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자조 섞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국 BBC의 한 기자는 손흥민 선수의 영국 팬들의 의견을 전하며 이번 테일러 주심의 행동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취재를 이어나갈 것임을 보도했죠. EPL 팬들 역시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 대한 문제가 월드컵을 통해 한 번 더 밝혀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평소에도 최악의 심판을 보여주던 앤서니 테일러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한 벤투 감독이 분노에 항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정당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앤서니 테일러의 자질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벤투 감독의 스포츠맨십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너킥 기회를 빼앗긴 후 항의하다가 레드카드까지 받고 크게 분노하며 필드를 빠져나가려던 그는 가나 스태프들을 마주치자 재빨리 몸을 돌려 악수를 건네고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못 보고 지나칠 뻔한 오토와도 가나 감독과도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영상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레드카드를 준 테일러는 최악의 매너를 보여줬고 레드카드 받은 벤투는 최고의 매너를 보여줬다. 레드카드 받고 바로 라커룸에 들어갈 만도 한데 마지막까지 인사 나누는 게 진정한 스포츠맨십. 프로답지 않은 심판을 상대한 뒤에라도 화내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게 가장 프로답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벤투 감독의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벤투 감독 대신 기자회견에 나온 세르지우 코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으며 또한 벤투 감독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분노하며 화를 낸 이유는 최종전을 앞두고 선수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승부수일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2월 3일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벤투 감독을 대신해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더 열심히 뛸 것이며 영혼을 갈아넣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원팀으로 뭉쳐서 16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